본캐릭 200레벨 대남. 야, 얘 스탯이 왜 이렇게 높냐? 뭐지? 스탯 되게 높네. 뭘까? 자, 일단 기린 221레벨 장수 소개해드릴게요. 세이메이, 순비연, 나시, 뭐 사비트리, 유신이, 아니 유신, 아 헷갈리게 2차 장수를 전부 다 2차 장수 이름으로 바꿔놓으셨네. 자, 김시민, 왕거한, 그 다음에 제갈공명, 페르난데스, 이렇게 7마리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본캐릭부터. 아! 야, 태반 쌍이 있네.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이분이 왜 내가 산문이상을 못 갈까 고민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와, 풀밋셋에다가 고깃불에다가, 와, 태반 쌍 기린. 이게 뭐지 이게? 자, 세이메이 봅니다. 풀백이요. 자, 순비연 풀백이요. 자, 사비트리 풀백이요. 내전구슬. 사령갑투의 사령 풀셋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시민. 자, 김시민이 뭐 현명창 끼고 있어요. 풀미셋의 현명창. 자, 다음 거 왕거한 차후의 도끼. 아, 이거 좀 덜하네요. 역시 풀백이고요. 풀테셋. 자, 류방 백연목탁의 풀테셋 역시나 풀백. 마지막으로 페르난데스 풀백이요. 자, 이분의,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못할 것 같아. 예, 캐평 못할 것 같고.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들, 저기, 3문 이상 되는 사냥터를 못 가신대. 3문 이상 되는 사냥터를 못 가신답니다. 자랑 레벨이라고? 자, 봉수님, 이거 자랑하려고 올리셨습니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여러분들 저기 그 사람 말을 믿어야지. 아니, 산문이 고민이 아니고 산문 이상을 못 간대. 아니, 모라형님 어서오세요. 본캐를 깠다고? 아, 근데 뭐 이 정도면 본캐 까든 말든 별 상관없지. 일단 이 정도의 역대급이죠. 와, 이 정도 돈을 지금 쏟아부어 놓으셨는데 지전 있나? 지전 어딨어? 아니, 지금 전장이나 돈이 없어요. 뭐 지전도 없네. 여러분, 지전이 없어요. 전장에 1800만원 있는데 지전이 없어. 일단 제가 캐평을 굳이 해보자면, 그냥 솔직히 저기 3문에서 애들 다 쩔러 뭐 만렙 찍어, 200렙 찍고 전직 시키세요 이러면 끝이지. 네. 근데
이분의 굳이 캐평을 하자면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완벽을 꾀한다. 그리고 과연 이래서 재미가 있나? 맞출 템이 없으니까. 응? 아, 맞출 템이 없는데 과연 이래서 재미가 있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 1번은 너무 완벽을 꾀한다. 2번은 맞출 템이 없는데 과연 재미가 있나? 그것만 여쭤볼게요. 뭐 맞춰야 돼? 템 맞출 거 없잖아요. 아니 굳이 뭐 치찬샘 맞춰라 뭐 그러면은 되겠지만 이걸로 이 정도 스펙에 이거면은 맞출 템이 없지. 아니 자랑이다 이건 빼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 말을. 아니 남자가 막 아니 거짓말이다 막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냥 믿고 가는 거야. 하나죠. 2차 장수가 아니다. 귀서 닫으시면서 얘네 다 2차 장수로 바꿔주고 레벨 한 180대만 돼도 3문 이상 그냥 가지. 그렇게 하실래요? 귀서 닫으시고요. 지금 한 180렙까지만 3문에서 180렙까지 금방 쩔로 키우잖아요. 그죠? 아 근데 내 말이 맞지? 봉수님이 템 맞출 때만 재밌고 사냥하려면 재미없어. 제 말이 정확하게 맞고. 봉수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분이 있는데 좀 극단적인 예가 나온 것 같아요. 끝을 보여줬어.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 비유를 하자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있어요. 거상을 처음 해요. 초등학생인데 비유를 하자면 이제 거상 처음 하는 초보를 초등학생이 비유를 하면 한창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눈 떠보니까 대학생이 된 거야. 그것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눈을 뜬 거야. 초등학생이 방정식 배우고 이제 그 저기 세모네모 뭐 그런 거 배우고 있는데 방정식에 뭐 풀어야 되는데 카이스트에서 막 이상한 거 나와요. 막 뭐 빛의 역학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그게 그 대학교가 재밌을까요? 응?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그 기억이 없는데 그 대학교가 재밌을까? 아니죠. 지옥이겠죠. 거기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무섭기만 하겠지. 그 추억이 없으니까 막 친구들하고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진짜 막 단계 밟아 올라가면서 그 추억이 없는데 그 기억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당연히 모르죠. 단계를 안 밟았으니까 그게 다 날아갔으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하고 같이 쌓아야 될 추억들을 여기서 반 친구들은 뭐 2차 장수들이 되겠죠. 뭐 2차 장수들 뭐 저기 등급 낮은 신수들 흉수들 뭐 될 수도 있고 몬스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하고 추억을 쌓았어야 될 시간에 그 시간을 내가 내 돈으로 다 망쳐버린 거야. 그냥 돈으로 다 밀어버린 거야. 그거를 그 기억
쉽게 말하면 AK사에서 에디트 써준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게임을 한 가지를 해요. 근데 아니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스타크래프트를 합니다. 싱글플레이 하는데 쇼미더머니 치는 순간 그 게임 재미없어진다. 5분 안에 무조건 끝나잖아. 그런 거야. 치트키 치고 그냥 에디트 쓰고 그러면 게임 재미없어지잖아.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레벨 180까지 3문 쩔어 하셔가지고 전부 다 2차 장소 전직하시면 그 이상 되는 사냥터 금방 갈 텐데 그래봐야 사냥터 가는 순간 한 두 마리 잡으면 재미없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아니 무자본 키우는 건 답이 아니야. 여기 본캐릭이 있는데 무자본 키우면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재미없지. 자, 봉수님 답변 기다릴게요. 나는 풀백 하나도 없어. 지금 거상 한 11개월쯤 했는데 풀백 하나도 없고 레벨도 본캐 레벨 288밖에 안 됩니다.